YS 민추협에 잔다. 5.18을 민주화라 부르고 5.18 특별법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무리. YS 민추협에 잔다. 이명박 김무성 무리의 퇴출만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이 악당의 퇴출만이 자살 만국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원상 복구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처음부터 좌파였지만 김대중일파에게 밀려서 전략적으로 애국 보수 우파 정당을 이용해 먹기 위해 추악한 야합을 통해 자비판 추악한 간접 YS 민추협의 패거리와 우리 애국 보수 우파는 영원히 결별해야만 한다. YS 패거리. YS의 아들 현철이는 문재양을 극구 찬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것만 봐도 YS 무리의 본색은 사정없이 드러난다. YS 민추협의 떨거지. 이명박과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등의 무리는 전부터 국민의 삶과 국가 경영의 지식도 능력도 없으면서 주군으로 모신 박 대통령을 좌파들과 철저히 공모하여 반역하고 배신했다. 혹자는 박 대통령의 무지를 탓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부부로 함께 살아왔어도 이혼 후에야 배우자의 변심과 외도를 알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함께한 동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리더의 도리가 아닌가? 시저도 아들 같이 믿었던 브루투스의 칼을 맞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신복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했다. 그것이 그들의 탓인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소멸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YS 민추협의 떨거지들이 어떻게든 위인을 죽이고 악마의 당권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를 들겠다. 1. 국민의 마음에서 떠났다. 특히 절대다수 70% 위 애국 보수 우파의 마음에 적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2. 좌파는 선동으로 자유한국당을 공산당보다 더 나쁜 외놈 앞잡이로 매도하여 각인 중이다. 3. 사기 탄핵 사태 이후 현재의 애국 보수 우파의 중심은 아스팔트 태극 기부대이며 여기에 나온 100% 위 태극의 병은 좌파 문재양 일당보다 적과 내통하여 사기 탄핵을 자행한 이명박, 김무성, 홍준표, 인명진, 김성태, 유승민, 권성동, 화태경, 장재원, 황영철, 나경원, 남경필, 김병준 류의 배신에 무리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고 있다. 4. 이자들이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목숨 걸고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분노에 들끓고 있다. 5. 전자개표기에 의한 선거조작은 모르는 국민이 없다. 6.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가 전세계에 수출하여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전자개표기는 운용인력의 위지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 전자개표기는 선관위가 움직이고 이들은 좌파 법조사 조직 세력 법조자빨이 장악한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데 현재의 선관위 요원의 70% 이상이 극좌파 단체인 정교조와 정공노가 장악하고 있음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 아닌가. 8.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은 극좌파 단체인 민노총이 완전 장악했음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따라서 민노총과 싸울 의지가 없는 김무성류의 좌파가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나간다면 좌파의 언론을 이용한 대국민 선전, 선동, 선무 전선에서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절대 악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어 어떠한 승리의 전략도 불가능하다. 9. YS 민추협 잔당 이명박과 김무성의 부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민노총에 장악당한 언론에 추파를 던지게 되지만 철저히 더욱더 씹힐 뿐이다. 10.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안 이상 좌파 언론노조는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갈갈이 찍고 유린할 것이다. 1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즉 경제와 국방을 강력하게 세워 이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낸 애국보수 우파 정당의 뿌리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국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식도 자신감도 자부심도 변호하고 싸울 의지도 없는 현재의 우파 정당에는 간첩이요. 3당 야합이라는 술수를 통해 단순한 권력욕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 당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12. 언론 노조는 대한민국 개돼지 국민의 선전 선동 선무에 먹히는 수준과 성향과 추세를 철저히 읽고 있다.
세계 선진국의 언론 중에서 언론 정직률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 언론을 절대적인 수치 90% 믿어주는 대한민국 국민은 급좌파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이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으므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비전이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간첩을 몰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망친 원조는 YS다. YS는 하라는 국가경제 발전은 안 하고가 지금의 문제안과 같이 과거사만 파내다가 결국 IMF 경제대란, 국가적인 대란을 초래 나라를 망쳐먹고 국민에게 엄청난 역사적 고난을 초래했다. 1998년 한 해에 1000억불의 빚을 국가에 지었고 계층구조를 망치고 중산층 붕괴시켜 양극화를 가져왔다. MB는 자원외교 사기극으로 300억불의 국가 순부채 추가하여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국가경제 말아먹었다. 국민 삶의 통찰력도 없고 무지하여 능력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말은 거부하고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진 보수니 우익이니 관념적 패당 노릇만 할 줄 안다. 대신에 악습을 YS로부터 물려받아 저희들을 당선시킨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반역하고 배반했다. 애국 보수 우파 진영을 이 지경으로 무너뜨려 놓고도 그 원인도 모르니 반성과 성찰할 능력도 의식도 없다. 이래서 반역자 배신자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그리고도 누구를 탓하는 것인가? 이미 국민 모두가 망한다 말했다. 다음 수순은 완전히 소멸되어 질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천벌 받는 것이다. 그리고 눈이 있으면 현재 이 나라 국민의 현실이 어떤가를 보라. 국민의 실제 삶은 아예 모르고 성장론에 국가 위주의 경제정책,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공산주의에서 하다가 폭망한 계획경제 아닌가? MB나 문가나 골빈 통수익인 매한가지다. 상업소상공인, 창조자영업의 지원 육성. 그 성과는 지속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대한민국 하늘에 쉬 넘어가기 힘든 먹구름과 폭풍 한설이 몰려들고 있다. YS 민추협의 잔당. 5.18을 민주화라 부르고 5.18 특별법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무리. YS 민추협의 잔당. 이명박 김무성 무리의 퇴출만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이 악당의 퇴출만이 자살 만국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원상 복구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